Wingardium Leviosa. Oreo Mundo, Silco, Candelari. Hong Tan, Oyo. 채널 방탄의 작은 프로그램 네. 방탄 스포츠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탄소년단들과 함께할 해설을 네. 맡은 염타고요. 네, 오늘 방탄 스포츠 11 해설을 맡은 제이홉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제이홉 선수는 네. 선수가 아니라 네, 해설로 해설, 네. 참가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농구에 많이 약해요. 아, 그래서 오늘 멤버들의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실력들을 제가 재밌게 풀어보고자 해서 이렇게 해설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스포츠와 네. 함께하는 방탄 스포츠, 방탄 스포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첫 번째 경기는 농구인데요. 네. 농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팀이 나눠져 있죠? 그렇죠. 형님 팀, 아웃팀. 네. 일곱 남자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방탄 스포츠! 샵코트로 진행되는 이번 경기는 전반 7점, 후반 8점, 총 15점을 먼저 득점하면 승리. 그 전에 본격적인 승부에 앞서 멤버들의 기본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게임 자유투! 자유투를 통해 승리한 팀에게는 선취점 2점이 제공되고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한다. 두 번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망설임 없어요. 뭘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도 못 넣었는데. 네. 본인은 만족스러워요. 세 번째. 2대1입니다. 던집니다. 던집니다. 실패. 자존심이거든요. 한 골은. 잡은 게 틀렸어요. 네, 역시. 4대4 동점 됐습니다. 네. 형님 팀 연습 게임의 결과는 네. 4대5로 형님 팀의 승리입니다. 네, 첫 번째 방탄 스포츠 경기인 네. 농구 시작해보도록 농구. 하겠습니다. 이번 농구는 방코트로 네.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형님 팀이 지금 2점을 먼저 가져간 상태입니다. 네, 2점에 네. 지금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네. 그러면 바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검은색 네. 옷이 아웃팀. 아웃팀. 흰색 팀이 네. 형님 팀. 네, 좋습니다. 네. 긴장감 넘치네요. 시작했습니다. 빨라요. 이 선수. 이 선수가 아주 화려한 무빙으로. 네. 괜찮네요, 저 선수. 네, 볼 밑에서 1점을 득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네. 시작은 긴장하고 있어요. 길거리 농구 네. 3대3 방코트는 이긴 팀이 계속 공격을 네. 이어가기 때문에. 흐름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체력 수비. 아웃팀 공격이 공격됐어요. 에어볼. 네. 저거 흔히 백차라고 하는데요. 네. 상당히 쪽팔린 슛이죠. 슈가
김성환 선수가 점프력이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처음으로 4개 구성을 시켰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맵다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 고추는 다 작은 거 같아요. 네. 그런가? 특별히 큰 고추가 없어요. 네. 전부 매운 걸로. 자, 패스. 아, 그리고 아, 페이크.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 맞혔네요. 네, 맞혔네요. 바로 연속되는 역습. 예! 정말 재밌었네요. 전혀 필요 없는 동작이었죠. 6대예요, 6대. 네, 지금 형님 팀 6점으로 이제 네. 한 점이 남은 상태예요. 아, 너무 지금 맥없이 동생 팀 네. 쓰러져가고 있어요. 네, 다시 에이스. 아, 7점. 전반 네. 종료를 알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육성으로. 이길 수가 없죠. 형님 팀의 우세로 치열한 전반전 승부가 끝이 난 가운데 잠시 후 농구 대결의 승패를 결정질 후반전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애장품을 드립니다. 채널 방탄만의 특별한 행운 추첨 프로그램 방탄 로또쇼가 방송됩니다.